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 창세기, 노아의 홍수부터 셈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이렇게. 자, 노아의 홍수,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의 생존 기간. 그래서 이거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홍수 직후에 출생하고 사망한 걸 기준해서 아브라함이 홍수 직후부터 따져가지고 292년째 되는 해에 출생을 했고 467년째 되는 해에 사망을 했다. 요거는 기준이 홍수 직후를 기준해가지고 산출한 그 연도수예요. 나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노아가 0세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나서 홍수 시작 후에 350년을 추가 생존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요 홍수 직후부터 350년 추가 생존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950년을 살았다. 그리고 홍수가 나고 나서 이제 나올 때까지 방주 내에서 거주 기간이 1년 2개월 27일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홍수 직후에 292년 지났을 때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시작한 후에 292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도 살아있었다.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도 노아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노아가 요 나이 시대에, 그 다음에 셈이 요 나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교육을 받던 시간인데, 요 시간대에, 요 시기에 노아의 나이고 또 셈의 나이에요. 요건 나이에요. 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39년 동안 노아와 셈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노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늙었고 셈도 400세가 넘어갈 정도로 많이 늙었어요. 또 그 밑에 또 에버가 있는데 에버는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에버도 같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설명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10살에 여기 교육을 갔는지. 아브라함은 출생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출생할 때부터 그 지역의 통치자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가서 출생하자마자 도망을 가서 10살 때까지 동굴에서 살았고, 또 10년이 지나서 니므롯 왕이 이제는 잊을만 하니까 49세까지 여기 교육을 보낸 거예요. 여기 가서 숨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바깥에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거가 알았다 그러면 니므롯 왕한테 잡혀 죽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다 죽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고 또 숨어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39년 동안 이 노아가 셈이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같은 집에서 먹고 자며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자, 노아의 두 번째 아들 셈은 98세 때에 홍수가 시작을 했고,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방주에서 1년 2개월 27일을 보냈고, 홍수가 끝나고 셈이 100살 때에 아르박삿을 출산했다.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셈은 홍수 시작 후 직후에 502년을 추가 생존했다. 아르박삿을 출산한 뒤로는 500년을 더 살았지만, 셈이 100세 때 아르박삿을 출산해는 500년을 더 살았지만, 홍수 직후로부터 따지면 502년까지 살았어요. 502년까지. 자, 셈은 아브라함 사망 후에도, 셈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 10대 후손이 죽을 때까지도 또 거기에 또 35년을 더 살았으니까 셈은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셈이 요 나이 때에 600세로 사망을 했는데, 600, 셈은 저 홍수 직접 경험자예요. 그래서 셈이 노아와 같이 옛날 사람, 그래서 홍수 직접 경험자이기 때문에 600세 때까지 살았고, 이삭이 110살 때까지, 또 이삭이 110세 때까지, 셈이 야곱 50세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 600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셈이 교육을 시키는데, 야곱을 교육시키는데, 야곱이 18살에서 50세까지 교육을 받는데, 32년 동안, 18살에서 교육받는데, 요 나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 나이는 이삭의 나이고, 요 이삭이 출생했을 때 491년, 이삭이 110살일 때 사망을 했다는 얘기고, 야곱의 나이는 50은 여기하고 일치해요, 여기하고. 50살에 셈은 600세. 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노아의 집에서 39년간 교육을 받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4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50세에 귀가했어요. 이때는 49살에 교육이 끝났고 귀가는 50살에 귀가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39년 동안 그 가르친 선생님들은 이렇게 노아, 또 셈, 에버, 요세 사람이 세 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가르쳤어요. 나이는 이렇게 되고, 이 벨렉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다섯 번째 조상, 서열 5위. 아브라함의 조상 벨렉, 일찍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8살에 벨렉이 239세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던 시기에 이 펠렉이 239세로 사망을 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8세라,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인용을 그대로 했는데, 야살의 책의 10장에 보면은, 에벨의 아들 펠렉이 239세로 사망했는데, 그날들에 죽었으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이가 48세였다. 벨렉이 239년을 살고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조상 벨렉이 239세로 사망. 바벨탑 사건 이후 인구가 흩어져서 땅이 갈라진 도시 간의 경계가 생겼다. 이제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 경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여호와께서 그 바벨탑에서의 사람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흩으셨을 때에 보라, 그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고 사람의 모든 아이들이 땅의 사방 모퉁이로 분산이 되었다. 모든 가족들이 각각의 언어와 땅과 성읍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가족들에 따라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으니 이는 온 땅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이다. 그들 중 일부는 그뒤 후에 일소된 이제 흩어진 곳에서부터 성읍들을 건설했고, 그들이 이러한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의 이름이나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따라 짓거나 그들의 특정한 사건들을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을 지었다. 자,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 11장의 12절 그대로 인용해 보면, 그때 수르의 아들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으니 데라의 아들 아브람의 나이가 49세였을 때라.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아브람이 노아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집 데라의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했다는 얘기예요. 50세에 아브람이 야호와를 알았고, 그가 그분의 길과 지침 안에서 행했으며, 야호와 그 엘로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제가 인용을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아브람과 이삭이 같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이때는 사라가 127세로 이미 사망을 해서 막펠라 굴에 장사가 된 후에 교육을 들어갔는데, 이때는 이삭이 37살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삭이 왜그 번제를 올려드리게 됐냐면, 이삭과 그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서로 자랑하다가 할례 때문에 자랑하다가 이삭이 아형 이스마엘 형그뭐
할례 받았으면 살점을 조금 떼어내는 건데 뭐 그걸 갖고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51세인데 형이. 그 이삭이 나는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친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된 거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그대로 시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가서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건의하고 그러니까 야, 그래서 대신 순양을 보내가지고 순양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삭 대신에. 그래서 사라는 그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계속 속고 있다가 집이 원래 부엘세바인데 이 이삭을 찾으려고 이삭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삭을 찾으려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도시까지 간 거야. 거기서 사망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창세기는 나오진 않는 내용인데 이 야살의 책에는 그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야곱이 18살에서 50세까지 셈의 교육을 받았고 에버의 교육을 받았는데 32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때는 이삭이 보내서 교육을 들었고 자진해서 교육을 들었고 32년 동안 이때는 이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산 다음에요. 에서는 한 15살쯤 해가지고 니므롯 왕을 죽이고 그가 그 통치자 옷을 뺏고 또 경호원 두 사람을 죽이고 또 경호원 추격대가 또 돌아올까봐 에서가 무서워서 그 통치자 옷을 가지고 도망가서 자기 집에다 감추고 불이 나게 또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팥죽 쏘는 거를 하나 그릇을 얻어먹고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은 놈이에요. 자, 요때 나이가 이 야곱이 요 교육을 들어갔을 나이가 셈이 요렇게 에버가 요렇게 됐을 때 32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요거 600세하고 요게 요 50세하고 비교를 하세요. 600세 50세하고 자 셈이 600세 때 야곱이 50세까지 생존했었고 600세 때 야곱이 32년 동안 같은 집에서 먹고 같이 생활했는데 이때 야곱이 50세 셈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32년 만에 교육이 끝났다. 셈이 600세 사망했고 이때 야곱의 나이는 50세. 자, 셈이 600세 때 사망을 한 후에 32년 만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에버가 또 야곱이 2차 교육을 받았는데 63세에서 77세까지 14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셈은 사망을 했고 에버가 살아 있었어요. 요 사람까지는 홍수의 직접 경험자지만 여기는 홍수 미경험자예요. 자, 그렇지만 아주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79세가 됐을 때 464세로 에버도 사망을 해요. 에벨가 464세로 사망하는데 그때 야곱이 79세. 이때는 79세는 이미 하란으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을 때요. 자, 이렇게. 자, 셈이 100세 때에 아르박삿을 출산했다. 아르박삿은 세 번째 아들이라는 거. 셈은 요 나이 때에 요 동시 생존했다. 또 셈이 요 나이 때에 아브람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 아브람이 50살에 귀가했다. 셈이 요 나이 때에 아브람이 137세, 또 이삭이 37세, 부자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때 사라는 이미 사망을 해서 헤브론 막벨라굴에 매장이 된 직후에 선지자 학교에 입소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홍수 시작 후 2년 후에 출생했고 셈이 100세 때 출생을 했다. 아르박삿 35세의 후손 셀라를 출산했다. 아르박삿은 홍수 시작 후 2년 후에 출생을 했고 438세로 사망을 했고 아브람 148세까지도 살아 있었다. 그 다음에 셀라는 홍수 시작 후 37년 후에 출생을 했고 셀라가 30세의 후손 에버를 출산했고 셀라가 433세로 사망을 했다. 셀라가 3세 출산 후에
추가해서 403년 동안 더 살았다. 요거하고 요거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더하면 요게 나와요. 자, 요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고, 좀더 정리가 좀다잘된 거는 여기 밑에, 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이 48세에서 49세, 그때 일어났고, 이 바벨탑을 짓는 거는 그 한참 전이지만, 여기서 흩어지고 한 그 기간은 빨렉이 30세 후손 리우를 출산했고 239세로 사망할 때 아브람이 48세 때에 사망을 했는데 빨렉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건이 나고 사람이 흩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요게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아브람이 48세 49세 바벨탑 사건 무너진 사건. 그래서 그때 바벨탑 사건이 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 뒤에 후반부를 보면 요 나이 때, 샘이 요 나이 때, 에버가 요 나이 때, 빨렉이 죽을 때쯤에서 바벨탑 사건이 무너졌다. 아브라함이 48세 때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에버와 같은 집에서 교육받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시날 땅의 니므롯 왕, 암나펠 왕이 50에서 89세 사이에 통치 시절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인구가 흩어졌다. 요 시기에 이제 요 시기 이후로 이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고, 자, 빨렉이 239세 사망했는데 아브라함이 48세 때 홍수 직접 경험자 및그 후손 직접 조상들이 대부분 생존해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났고, 언어를 본잡게 하사 이 땅의 인구가 흩어졌다는 사건이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고, 아브람 49세 때는 할아버지 노아가 148세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아브람이 49세까지 교육을 끝내고 집에 50세에 돌아간 거. 이때 하도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몇십 명이, 몇십만이 또 죽고 또 흩어지고 뭐 이렇게 세상이 한참 복잡했을 때예요. 자, 레우가 이렇게 되고 스룩 나홀 여기 떼라 해보세요. 떼라가 70세 후손 아브람을 출산했다. 떼라는 205세로 사망했고 아브람 135세 때까지 생존했다. 이삭이 그때는 35세. 그렇지만 떼라가 형들이 있는데 떼라는 아브람의 형도 있어요. 떼라는 38세에 장남 하란과 차남 나홀을 출산했다. 아브라함과는 32년 차이가 나는 아브라함의 형들이에요. 그렇지만 요 사람들이 역 족보에 없는 것은 하란이나 나홀은 이스라엘 조상이 아니에요. 직접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떼라는 직접 조상, 아브라함은 직접 조상. 그런데 하란과 나홀은 그래서 요 직접 조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이주를 했고 현재 가자시티, 가자지구 동남쪽의 그랄 땅에 거주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후손 이삭을 출산했고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 당시 이삭은 75세, 야곱은 에서와 15세. 에서도 이스라엘의 직접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름이 많이 빠져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야곱이 제일 많이 나오죠. 야곱의 후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자, 샘은 홍수에 502년을 더 생존했고, 아브람보다 34년을 더 살았다. 수명 600세에 홍수전 98년 너의 책 출생을 했고, 홍수 직후 502년 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샘이 600세다. 샘이 100살일 때 아르박사 출산했다. 그러고 출산 이후로 500년을 추가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홍수 직후 2년에서 440년까지, 홍수 직후 2년도부터 홍수 직후 440년까지 아르박삿이 살았다. 자, 요렇게. 자, 요게 다 홍수 직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출생과 사망 연도, 출생 연도, 사망 연도, 출생 연도, 사망 연도. 뒤로 갈수록 숫자가 자꾸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홍수 직후에 292년도에 출생을 해가지고 467년도에 사망을 했다. 이삭은 100년 뒤 392년도에 출생을 해서 572년도에 사망을 했다.
야곱은 452년에 출생을 해서 599년대에 사망을 했다. 야곱까지만 이렇게 일단은 이제 중요하니까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